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를 렌더링을 할 건데요. 이쪽은 이제 색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유리가 빛을 이렇게 색유리를 빛이 통과한 다음에 그 그림자가 이제 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조명 부분에 조명 머티리얼을 썼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조명 머티리얼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IS 조명으로 조명 떨어지는 느낌이 좀 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질 설정하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 먼저 하고 갈게요. 기본 세팅. 아웃풋은 화면 비례에 맞춰서 get view aspect 화면 비례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락을 걸어주고 너비 값은 1000으로 할게요. 너비 값은 1000. 닫아줍니다. in direct illumination GI에서 ambient occlusion을 켜주고 얘를 1.2 subdivision 값은 36 정도 radius는 2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요 경계면에 이런 데 이제 양감 넣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 이제 테스트 렌더 하면서 이제 확인해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은 아웃풋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하고 GI만.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제 조명 세팅을 좀할 건데요. 우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은 빛은 섀도우 설정에서 2시 22분이고요. 씬두 번째에서 그리고 상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팅, V-Ray 라이팅을 배열을 했습니다. V-Ray 라이팅을 배열을 했는데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V-Ray가 설정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얘를 지금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어서 라이팅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에디트 라이트 보시면 그래서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한꺼번에 그 똑같은 값을 유지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컴포넌트로 조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조명을 하나 만들고 얘를 바로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면 그래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를 이렇게 바꾸면 얘도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럼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디트 라이트에 보시면 첫 번째 인텐시티 60을 줬고요. 그다음에 인비저블 체크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트에서는 체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그 서브디비전 값24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IES 조명, IES 조명을 넣었는데 IES 조명도 이 IES 조명은 여기 보시면 복사를 밑으로 해서 먼저 보면 얘는 역시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서 에디트 라이트
값을,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20만 정도로 나왔고요. 네, IS 조명은, 네, 여기 있는 조명 파일을, 네, 여기다가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설정은, 네, 하지 않았습니다. IS 조명은, 네, 이 첨부 파일에 다 드릴 거니까, 네, 카페에서, 네, 게시판에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얘를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지금 얘가 여기 밑에 네, 있는데, 자, 얘는 네, 머티리얼 창을 열어서 칼라에서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네. 치우고요. 얘를 네, 밑으로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조명들도 네, 똑같이 가겠죠? 얘를 천정에다가 딱 붙이면 이제 이게 조명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밑엔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면은 네, 재질 4번 요거를 입혀주고 얘도, 네, 얘도 이렇게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단. 여기서도 네, 지금 재질을 이걸 다 선택해서 얘가 그룹이 아니었네요. 네, 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고 들어가서 네, 재질을 똑같이 다 씌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재질은 네, 콘크리트 재질을 쓸 건데요. 네, 유저 텍스처 이미지에서 네, 콘크리트 재질 입혀줄 겁니다. 네, 재질의 사이즈를 네, 공두개 붙여서 10m. 이렇게 해줄 거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재질은 지금 네, 다른 재질을 입혀놨는데 새로운 재질로 입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재질은 네, 이 재질 하고 오케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갔고요. 재질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울게요. 1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얘도 같은 재질로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얘만 재질을 좀 바꿀 건데, 얘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해줬고요. 바닥은 이제 같은 재질로 가려고요. 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안쪽 재질 얘는 이제 또 다른 재질 갈색으로 바꿔서 이미지는 네 우드 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000 정도 주고. 이렇게 2000보다 좀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네, 얘도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네, 여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모델 그 렌더링이 안 나올 부분이라서 네,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시 2번에 가보고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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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 재질을 네, 입혀줍니다. 그리고 2번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유리 재질을 쓸 건데요. 오늘 뭐 유리 재질을 뭐 얘하고 얘 그래서 머티리얼에서 다시 흰색 선택하시고 플러스 버튼. 제가 머티리얼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칼라에 가가지고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그냥 입혀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인 모델에서 지금 흰색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복사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둘의 이제 차이점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은 아니고 좀 활용하시는 방법. 자, 얘를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입혀줍니다. 자, 둘다 그룹이 돼 있는 상태 애들이고요. 에디트에 가서 얘를 네, 5 정도 할까요? 5. 네, 5 정도 줬더니 이렇게 재질이 입혀졌죠? 이렇게 해서 재질이 입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머티리얼을 이제 VLA 머티리얼을 바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재질을 입히고 그다음에 예, 오퍼시티 값을 낮춘 거,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 9로 낮췄는데 파란색이고요. 색깔 파란색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예, 얘 값을 네. 9로 해서 아주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재질에서
유리라는 건 반사가 있죠, 먼저. 리플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굴절이라는, 그러니까 투명, 그러니까 매질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굴절 된다는 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 투과율,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토가에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원래 이게 기본인데, 돋보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과되면서 이제 빛이 굴절된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유리 세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우리는 칼라 유리를 쓸 건데, 칼라 유리를. 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얘를 파란, 조금, 빨간색 계열이나 이런 걸 쓰겠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 뭐 이런 색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안 나요. 네, 색깔이 좀안 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색깔, 요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을, 비슷한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여기 컬러, 리플렉션의 컬러, 뭐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입혀주고, 자, 그럼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또 하나, 포그에도 같은 색깔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자, 포그에 입히고, 리플렉션에 입혔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유리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보다 좀 빨갛게 보이는 건, 일단 좀 두께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로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실제로 렌더링이 됐을 때는 색깔이 얘보다는 좀 옅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거랑 또 여기랑 다를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또 여기서 선택하신 색깔이랑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조율을 하셔야 돼요. 색깔을. 그래서 한번 렌더를 걸어보고 좀 색깔을 바꾸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디퓨즈에 먹혀져 있는 이 색깔은 무슨 의미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명도를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스케치업상에서는 얘가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애로 보여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뭐10 정도 이렇게 해주면 얘가 무슨 색깔이구나 대충 알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렌더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컬러에다가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건 또왜 집어넣었냐면 얘가 빛이 얘를 투과하고 나서 그림자에 영향을 미칠 때이 리프렉션 요 색깔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줬고요. 포그에다가 넣어놓은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따가 노란색이나 파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아는데 색깔이 이걸 넣었을 때이 까만 부분이 좀더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이 설정을 먼저 미리 얘를 머트리얼, V-Ray 머트리얼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노란색, 노란색. 잘 선택이 안 되네요. 뭐 노란색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머티리얼이 생겨요. 그래서 V-Ray도 또 따라서 똑같이 생겨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 칼라 리그 리프렉션에 들어간 컬러가 이거 레드랑 똑같기 때문에 실제 재질은 좀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얘랑 조금 섞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또 제대로 선택이 안 돼서 여기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자, 이거 포그 컬러 한번 확인해 볼게요. 흰색으로 했을 때는 좀 탁해요. 근데 실제 노란색으로 하면 조금 선명하게 보이면 변하지가 않네. 자, 어쨌든 요게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좀 이따가 한번 다른 걸로 또 보실 건데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세팅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재질을 이제 입혀줄 건데, 자, 노란색.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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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자, 이거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서 좀 귀찮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싹다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해 가면서, 네, 조명을, 아, 조명이래.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재질을 씌웠고요. 네, 여러분도, 네, 꼼꼼하게, 네, 재질을 이렇게 한번 입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씬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씬 클릭해서 씬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네, 이번엔 흰색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서 얘는, 네, 짙은 회색은 이렇게 프레임에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 위쪽에 그릴, 네, 그릴도 이번에는 회색 기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나무 그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여기다가 또 씌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재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조명인데 자, 이거는 전체 선택해서 네,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걸로 해서 전체 선택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해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 제가 매핑이 없는 머티리얼들에서 새로운 재질을 만드는 이유는 매핑이 있는 재질에서 만들면 이 매핑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세팅 값들을 그대로 또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재질을, 새로운 재질은 이렇게 없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네, 다시 씬 2번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하고 싶은 재질들을 스케치업상에서는 다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는 네, V를 좀 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창에 열고 네, 이제 콘크리트 재질 네, 리플렉트 줘야죠. 반사 주고 필터에 비트맵으로 바닥 재질인데 요거를 줄 거예요. 여기에서 오케이 눌러주면 네, 정리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렉트 값은 0. 네, 어떤 걸로 할까요? 8 정도? 8, 5? 좀 반짝거리게 할까요? 8, 9 정도로 해서 좀더 반사가 조금 더 되게 해주고요. 리플렉션도 조금 더될수 있도록 해서 네, 1.5. 네, 조금 더 강하게 반사가 될 거예요. 반사가 좀더 강하게 다 잡혔고,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렌더링도 막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제가 아까 이 프레임이었죠? 자, 이걸 선택해 보면 네, 얘군요. 네,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리플렉션만 주고, 네, 리플렉션 값을 0.7 정도로 해서 광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 좀 잡아줄까요? 좀더 진하게. 네, 좀더 진하게 해서 조금 강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네, 여기 벽면에 있는 이 재질도 리플렉션. 그 다음에 필터에는 필터에는 비트맵 네 저거가 네 여기 리플렉트 요거를 네 요거를 넣어주고요 필터에 오케이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뭐 0.8
89 정도. 얘도 반사를 조금 더, 이제 이 맵핑 하에서 반사를 조금 더줄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네, 요거를 조금 낮추죠. 0.86 정도. 아, 0.86이 아니라 0.8 정도. 네, 그리고 얘를 범프에다가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범프 비트맵에서 범프. 네, 얘를 범프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아마 이제 요 흰색은 돌출되고 까만색은 좀 들어가 있는 듯한, 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되죠. 홈이 쏙 파여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필터 블루어를 네, 0. 아, 그냥 0으로 하죠. 블루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리고 0.65 정도. 조금만 약하게. 네,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우드 재질을 쓸 건데, 네, 지금 우드 재질을 제가 여기서 안 넣었죠? 네, 우드 재질, 여기서 우드, 뭘 넣을까요? 어떤 우드를 넣을까요? 네, 요거를 넣을까요? 네, 요거. 넣고, 역시, 굳이 여기에 리플렉션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넣지 말까요? 네. 다시 취소를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여기 클릭하셔서 리플렉션을 네, 리무브 해주시면 네, 지워집니다. 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반사가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트리얼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있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광. 자, 여기서도 네, 보셨겠지만 여기서도 하얀색 네, 여기서 넣었잖아요. 얘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미시브 재질을 넣고 얘를 10 정도 네,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발광을 해서 하얗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죠. 여기 사이사이에 있던 애. 얘는요, 조금 빛이 강해서, 아이고, 제가 딴걸 만들었네요. 리플렉션을. 얘는 이미시브 재질을 주는데, 예, 좀더 강하게 줄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미시브를, 100 정도 해줍니다. 얘를 이제 조명처럼 사용을 할 건데, 실제로 얘가 뭐 조명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조명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여기서 이제 요 사이사이 틈으로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네, 사이사이 틈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빛이 좀더 예, 많이 새어 나오도록 하려고 예,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를 시작했는데 아마 네,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은 분명히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네, 이렇게 노란색만 나오죠? 네, 전체가 노란색으로 나왔던 거는 이 칼라만 바뀌었지, 요 노란색이, 요 색깔이 같이 이거랑 같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시 변경을 해놨는데, 요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을 같은 색깔로 다 바꿔주시면 색깔이 예,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요거 꼭 확인해서 렌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 네, 지금처럼 이제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잘안 되시면 네, 모델링을 네, 하나하나 재질을 만들어 가시면서 입혀 주시고 하면 좀더 네,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쭉 걸면 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이제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렌더가 되고 있는데 조금 그 빛의 강도가 좀더 세서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좀더 강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물론 이제 요걸 가지고 네, 조금 조절은 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빛의 콘트라스트도 조금 더 조절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적당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최종 렌더를 걸기 위한 세팅을 해서 네, 한 번에 렌더를 네, 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취소하고 네, 멈추고요. 자, 첫 번째 빛의 강도를 세게 하려면 네, GI의 스카일라이트 해가셔가지고 인텐시티 값을 네, 한5 정도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네. 하면은 전체적인 빛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거 뭐 GI 전체적인 양이 네, 이제 햇빛만 강하게 하려면은 그 보셔가 선 인텐시티 값을 높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최종 렌더를 걸기 위해서는 세팅을 살짝 바꿀 건데 GI에서 GI 아니고 이리디언스 맵, 네, GI 말고 이리디언스 맵에 가서 얘를 4, 그다음에 얘를 1, 그다음에 얘를 한80 정도, 네, 샘플은 40 정도 네,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라이트 캐시에 가서 네, 서브 드비스 값 얘를 한1200 정도 해주시고 얘 샘플링 사이즈를 좀더 작게 하면 더 퀄리티가 좋긴 한데, 네, 뭐, 요거까지는 아니어도 될것 같아서, 네, 한요 정도 해주시고, 아웃풋 사이즈도, 네, 여기서 이제, 최종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네, 1600 정도 할까요? 네, 요렇게 해서, 렌더를, 네, 최종 렌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렌더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영상은, 네, 마지막 이미지가 다 나오면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렌더가 다 됐고요. 네,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게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좀더 보완하면 좋겠지만, 사실 보완하려면 뭐 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좀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봤고요. 한번 직접 렌더 해보시면서 예, 느낌들 한번 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요 부분, 네, 컬러 컬렉션, 네, 요 부분이 사실 이게 없으면 요런 느낌이에요. 좀 탁하죠? 네, 근데 조금 더 환하고 밝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컬러 컬렉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네, 여기서 요 커브, 요거를 S자 모양으로 해주는 게 가장, 뭐, 가장이라기보단, 네, 제일 좀 무난한 게 아닌가. 그래서 S자 모양으로 해주면 콘트라스트가 좀 세져요. 네, 어두운 부분은 이제 짙고 좀 강해지고, 네, 밝은 부분이, 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네, 만들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 탁하죠?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 네, 좀더 좋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